쿵 카운터드론 들어와서 자 볼텍스 루탄도 잘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킬팀 아이언머가 화염방사에 지지 못했다는 거죠. 어서 트리퍼 여기저기 계속 날려 들어가면서 어서 스파리팀 자 소사이드 마모 자 여기서 뒤늦게 들어온 스파마이팀 게임코치 2단신문관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한창 만들고 있어요. 이게 2단신문관 영상이 늦어지는 이유가 첫번째 2단신문관 영상에 쓸만한 예 인퀴지터에 쓸만한 영상 매치물이 거의 없어요. 사진으로 한 7분 8분을 다 떼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모르크의 늪에서 경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오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크쪽 지금 BGM이 좋으니까 다시 바꾸고 싶지 않다. 자 일단은 9코스트의 뷰티단 모카노 4코스트의 고르고츠의 던터 2코스트의 스톰보이즈를 선택을 해주셨고 독트리는 자 메가놈의 병력 메타샤우트 폭탄셀의 폭탄 스퀴그마인 보병 라인업에다가 좀 독트리는 좀 투자해 놓고네요. 자 상대편 볼까요? 상대편 우리 불돌이님 자 2코스트 킬팀 아이언모 3코스트 체플린 디오메데스 4코스트 가브리엘 엔젤로스 선택을 해주셨고 자 독트린 강력한 슬램 스카우트 스트라이크 베레드블 드레너트의 병력 어서들 리프를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자 일단 오크 쪽이 되게 중앙 쪽으로 되게 전진 배치식이네요. 이번 오크 메이제이라는 오크분이신데 자 서비터 상대편이 지금 오크 쪽이 보이지어서 지금 여기다 지는 걸 일단 발견했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우리 불돌이님께서는 예, 위쪽에다가 배럭을 지어주고 계시고요. 자 뒤쪽에다가 예, 와타워도 지어냈습니다. 자 슈타보이부터 일단 생산해주면서 역시나 요즘에 현재 최강의 뜨거운 메타인 예, 투술 1슈타 아, 빌드로 가고 있고요. 약간 더러버 2 초창기 때 1슬 2슈타라든가 2슬 1슈타 뭐 그때 보는 거 같네요. 자 일단 남쪽에 배리어에다가 예, 서비터 하나 넣어주고 배리어 생성시켜주고요. 자 위쪽에서는 서비터들이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데 뭐 은신한다고 하더라도 서비터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와있는게 스카우마니 팀이라 크게 이렇게 데미지를 주지 못했어요. 자 오크쪽 와타워 질러주고요. 와 효과 받으면서 오크쪽 2슬 1슈타 예, 돌격해 들어갑니다. 어디로 돌격해 들어가죠? 자 위쪽에 있는 예 서비터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만 자 지금 어설트마니 팀 아 상대편 쉴드 생성기 지금 파괴시켜주고 있어가지고 예 없거든요. 괜시리 지금 서비터만 죽었어요. 근데 오크쪽 예 깃발을 뺏지 않고 있는데 예 지금 여기 지금 방어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금 너무 제철 두고 있다가는 자 오크쪽 한방 삥 들어서 가고 있는데 스카우마니 팀 예 움직이는 다 보입니다. 움직이는 다 보입니다. 스톤밤 아 스톤밤 픽셀이 났죠. 스톤밤 픽셀이 났어요. 이거 스톤밤 픽셀이 나자마자 예 바로 자 넉백으로 해주는데 아 잡혀 들어갔죠. 어설프하는 현재 두군데 자 위쪽에 예 스탠다드 깔아주고요. 어설프하는 팀 일단 가장 먼저 예 슈타보이부터 묶어줍니다. 슈타보이만 잘 묶어주고 뒤쪽에서 스탠다드 깔려있다면은 오크 상대를 일단 무섭진 않거든요. 자 어설프 리프를 한번 긁어주는데 어설프 리프가 예전만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나는게 아니라서 자 슥슥슥슥슥 체인소드가 울부짖었다. 징징징. 자, 근데 슈타보이 두 군데, 예, 만들어졌고, 자, 슈타보이 아래쪽에서 원거리 활약 쪽 공격 들어갑니다. 근데 슬러가 한 군데는 좀 잡아줘야지. 우리 어설트만의 팀, 예, 자존심이 좀 살죠. 근데 베타샤우트? 베타샤우트로 지금, 예, 생존력 좀 증가시켜주긴 했는데, 아, 베타샤우트 질러줬기 때문에. 자 어설트만이 한 군데는 도망을 가줘야 돼요. 예 어점프 지금 쓸만한 타이밍이 지금이거든요. 자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예 입혔다가 예 양측 다 빠져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건 스톤보이즈 같죠? 자 태강로 적절하게 판단하시고 점프 들어가서 일단은 점프 예 어설트 리프로 한 군데 빠졌고요. 자 이 친구 살짝 좀 방황하는 것 같은데 오오 뜨거운 방황길 자 다행히 어설트 리프로 어설트 리프가 확실히
어서 말이 지금 생존력에 정말 도움이 되긴 하는구나. 자, 어설프한 팀 현재 체력 없는 한 분대는 뒤쪽으로 빼주고 나머지 두 군데 가지고 실드 생성 계속해서 꾸준히 공격 들어갑니다. 자, 킬팅 아이언만 떨어졌고요. 아직 이쪽 전기 안 올렸거든요. 예, 전기 안 올리면서 출구 돈을 아껴가지고 어설프한 팀에 되게 집중 투자, 그리고 여기서 예, 실드 생성기를 파괴하면서 자원을 벌어들이는 예, 하루 먹고 하루 먹고 사는 종족 예, 스페이스 마린을 보시고 계십니다. New enemy. 자, 어설프한 팀 어느 정도 좀 충원이 됐고, 현재 어설프한 팀이 현재 네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군데 배치되어 있고, 네 군데에다 추가로 킬팀이 있고, 원거리 요 킬팀 아이언만 배치를 좀 잘해주신다면은 이 어설프한 팀 가지고 네, 충분히 오크의 저 괴뢰군들을 박살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반면에 우리 오크 쪽에서도 슈타보이가 네 군데 정도 배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다 스톰보이즈까지. 과연 예, 서로가 지금 한쪽은 근접전으로 굉장히 좀 몰려있는 상태고, 한쪽 오크는 원근으로 굉장히 좀 몰려있는데 예, 이 전투 누가 이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카웃이 이번에 좀 굉장히 좀 관건이라 봅니다. 스카웃이 얼마나 스턴을 잘 먹여주느냐에 따라서 예, 전투 양상이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다는 건데, 자, 오크 쪽, 아, 위쪽으로 전투하러 올라갈 줄 알았더니 바로 예, 중앙 쪽 미드라인으로 예, 병력들, 오크 병력들 데리고 바로 들어갑니다. 파괴시켜 주려는 건 바로 실드 생성기겠죠. 자, 이거는 스페이스 쪽에서 매스리콜을 하던가 아니면 달려가서 막던가일 텐데, 그 전까지 이 실드 생성기가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서비터 바로 꿈살 나고요. 자, 열심히 달려는 갑니다. 열심히 달려는 갑니다. 자, 실드 생성기 하나가 지금 날아가기 좀 직전인 상황인데, 와, 질러주고 달려온 오크들 들어가고요. 어설프한 팀 쿵 카운터 드론 들어와서, 자, 볼텍 수류탄도 잘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네, 킬팀 아이언모가 화염방사에 지지를 못했다는 거죠. 어설프 리퍼 여기저기 계속 날려 들어가면서 어설프한 팀, 자, 소사이드 마모, 자, 여기서 뒤늦게 들어온 스카만의 팀 성광탄 한방, 예, 성광탄 막 죽이는데, 자, 스카우 스트라이크 한번 먹여주고 성광탄 하나 던져줬습니다. 자, 일단 좋습니다. 지금 그렇죠요, 슈타보이한테 성광탄이 들어가야죠. 자, 그리고 그 사이에 킬팀 아이언모 자리 잡았고요. 자, 실드 생성기 지켜냈습니다. 자, 도망가는 스톤보이즈, 자, 점프 탈 예, 스킬 쿨탄 있거든요. 자, 테키와니 팀 지금 어설프한 팀 지금 체력은 없지만 예, 뒤쪽에 킬팀 아이언모 예, 이거 가지고 버텨줍니다. 자, 어떻게든 저거만은 잡고 싶은데 이거 너무 무리수거든요. 예, 점프하고 빠져버렸어요. 자, 화염방사에 가지고 지금 예, 체력 공급 주고요. 화염방사에 볼텍스루탄, 자, 지금 요거 볼텍스루탄 맞아주면서 스탠드에서 떨궈지고요. 자, 실드만 깔리면은 실드, 야, 채플린 들어왔네요. 자, 몰아붙여주는게 지금 예, 불돌이님 일품이었습니다. 실드 깔려줬고, 예, 실드 받으러야죠. 실드 받으면서 싸워줘야 돼요. 자, 여기서 오크 대차게 피 받았습니다. 자, 채플린, 아, 이렇게 예, 남쪽에 있는 전투에서 예, 불도리님 화려하게 승리 가져갔습니다. 짧고 굵은 예, 1대1 리플레이였네요.